얘가 제곱근 특과 표현되어 있는데요. 제곱근이 뭐냐면 제곱을 한 수가 있을 때 그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이 수가 되었어. 맞지? 그때 그 제곱하기 전의 숫자가 뭡니까? 라는 거예요. 제곱을 하기 위한 근, 해죠, 해. 맞지? 그러니까 어떤 수를 제곱하면 얘가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중3 수업의 기본은 제곱수를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애들부터 항상 얘기하는 게, 선행하는 애들부터 항상 얘기하는 게요. 제곱수는요, 1의 제곱부터 9의 제곱은 애들 다 알고 있습니다. 9구단을 다 외웠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쌤이 얘기한 게 1의 제곱부터 15의 제곱수까지는 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니? 16제곱도 알면 좋고 17제곱도 알면 좋습니다. 당연히 제일 좋은데 무조건 필수는 15의 제곱까지는 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개 더, 25의 제곱도 외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1부터 15까지 제곱수는 다 외우시고 25의 제곱도 외워야 됩니다. 25의 제곱은 625입니다. 됐죠? 혹시 외워놓은 사람 있어요? 14제곱 뭐야? 네. 자, 일단은 제곱수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기가 편합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나오는 거 어차피 우리는 선행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빠르게 설명 진행합니다. 자, A의 제곱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A의 제곱근은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됐다는 거죠. 식으로 만들면요, X제곱이 A다라는 겁니다. 됐니? 얘로 5의 제곱이 25야, 맞지? 그럼 내가 문제에서 이렇게 묻는다고. 25의 제곱이 뭐냐? 라고 물으면, 25의 제곱근이 뭐냐? 라고 물으면, 5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알겠어? 자, 25의 제곱은 두 가지의 숫자가 나옵니다. 5를 제곱해도 25고, 마이너스 5를 제곱해도 25예요. 따라서, 25의 제곱근은 이라고 얘기하면, 이제는 그냥 5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이너스 5도 같이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5랑 마이너스 5요 라고 둘 다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제곱근의 개수. 그러면 내가 그만 얘기했죠. 어떠한 숫자, 이 25라는 건 양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수의 제곱근은 무조건 두 개가 나와요. 4의 제곱근은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요. 맞죠? 16의 제곱근은 뭐냐? 그러니까 제곱해서 16 되는 수 뭐냐? 라고 물었기 때문에 플러스 4랑 마이너스 4요 라고 두 개씩 나온다. 근데 양수의 제곱근은 무조건 두 개입니다. 근데 0의 제곱근은요 0 하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어떤 수를 똑같은 거 두 번 곱했더니 0이 됐대. 그럼 그 숫자가 뭐냐 라고 하면 0밖에 없어요. 0은 뭐가 없으면 나왔죠. 그래서 한 개입니다. 한 개. 그 다음 음수의 제곱근은요,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수든지 똑같은 걸 두 번 곱해버리면 무조건 부호는 플러스 아니면 0입니다. 왜?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도 플러스가 될 것이고 플러스 플러스 곱해도 플러스가 될 것이니까. 맞지? 그래서 어떠한 두 수, 똑같은 두 수를 곱해서 음수가 만들어졌다 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뭐다? 없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 나오는 이제 부가적인 내용으로 보면 제곱근의 뜻이라고 나오면, 아, 어떤 수를 제곱하면 얘가 됐고 이걸 제곱하기 전 숫자를 찾는 게 제곱근이야. 알겠니? 그래서 25의 제곱근, 25는 양수니까 항상 몇 가지가 나온다? 두 가지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됐죠? 아주 원초적인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문제 하나 봅시다. 자, 요거는 당연히 뭐 답 정도 따로 적는다고 쌤 뭐라 하진 않아요. 근데 다시 풀어보는 걸 추천하기 때문에 답은 안 적는 걸 쌤은 원하는 거고, 답을 적는 순간 얘를 안 보게 되거든요. 맞죠? 앞에 보면서 이래 적는 건 바보짓이죠. 그건 하지 말고요. 그냥 보든지 적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냥 보는 걸 추천합니다. 왜? 다시 풀어볼 수 있잖아. 제곱에서 1이 됐대요. 자, 이것부터 하죠. 제곱에서 0이 됐다는 0밖에 없어요. 제곱근이죠, 얘는. 얘는요, 제곱에서 1이 됐다. 그럼 1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요. 귀찮거든. 그래서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한꺼번에 이렇게 얹혀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제곱에서 4가 되는 수는 뭐예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맞니? 제곱에서 9가 되는 숫자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제곱에서 16이 되는 거는요?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이때 제곱하여 9가 되는 수를 구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읽을 수 있어야 돼.
이거를 다른 말로 읽으면 9의 제곱근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와 똑같은 거야. 알겠니? 자, 그럼 9의 제곱근이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맞죠? 자, 이거 지금 몇 숫자 몇 개입니까? 여기 지금 숫자 몇 개예요? 두 가지입니다.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을 붙여놓은 거야. 알겠지? 그냥 이런 숫자 한 개요가 아닙니다. 됐죠?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을 구하래요. 내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음수의 제곱근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구할 수 없습니다가 답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이런 식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부가적인 걸로 하나 더. 네. 음수의 제곱근은 없을까요? 금방 내가 없다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죠. 음수의 제곱근이 없긴 없을까? 실제로 있어요. 음수의 제곱근이 있습니다. 있는데 중학교 과정 안에서 배우지 못해. 그래서 없다라고 배우는 것 뿐입니다. 됐죠? 요거는 그냥 지금 잠깐 머리에서 잊어버리면 돼요. 아, 음수의 제곱근이 있긴 있구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됐어요? 코수라고. 근데 지금은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2번. 49의 제곱근이 뭘까요, 그러면? 49의 제곱근. 뭘 제곱하면 49가 되나? 7. 오케이. 그러면 플러스 7과 마이너스 7이요. 라고 하면 되겠죠? 안 적어도 되겠죠? 적을까요? 윤진이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나? 자, 제곱해서 0.25래요. 자,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초반에 연습할 때 많이 틀리는 거. 소수를 제곱근을 못 구합니다. 소수의 제곱근을 못 구합니다. 자, 그래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수가 나왔을 때는요, 뭐, 분수로 바꾼 다음에 뭘 하세요? 제곱근을 구하세요. 자, 0.25라고 했죠? 0.25의 제곱근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얘를 뭐로 바꾼다? 100분의 25라고 본다, 이 말이야. 그럼 100분의 25는 제곱근을 구하기 쉬워요. 왜? 분모 따로, 분자 따로 보시면 돼요. 자, 100, 뭐 제곱하면 100이죠? 어떤 수두만 곱하면 100이야? 10. 아직 말이 이제 입에 잘 안 나온다, 맞지? 괜찮아. 괜찮아. 너한테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입을 떼야 돼. 자, 25는 뭐의 제곱입니까? 5. 따라서, 쌤,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의 5가 이거의 제곱근이네요. 라고. 이건 알 수 있다고, 이제. 맞지? 단, 답이 애초에 문제 소수를 물었기 때문에 요걸 소수를 읽어주면 되죠. 플러스 0.5랑 마이너스 0.5요 라고 읽을 수 있다. 됐니? 근데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지만 안 바꾸고 풉니다. 안 바꾸고 풀어요. 0.16의 제곱근 뭐야? 봐, 이래야 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0.04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 0.4입니다. 왜? 미안해. 쌤 숨이 많아서 지금 목이 좋네. 자, 얘는 100분의 16이죠. 맞지? 제곱근 거하면 분모는 10, 분자는 4니까 0.4가 된다고. 그러니까 소수로 봤을 때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한다 했다. 지금도 금방 느꼈죠? 그러니까 그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라? 분수를 한번 바꿔야라. 이거 바꾸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맞죠? 이해됐나? 그래서 항상 소수나 분수를 바꿔라. 그 다음, 마이너스 6의 제곱이 36이래요. 됐나? 그러면 마이너스 6의 제곱근을 물어요. 자, 일단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뭐 어떤 게 나옵니까? 발로의 제곱 나와 있는 거. 또는 이제 우리가 앞에 안 배웠지만 뭐 나온 거? 루트 나온 거. 루트라는 거 배울 겁니다. 이제 루트가 나왔을 때 뭐의 제곱근이라고 묻는 게 있어요. 항상 요 안에 있는 숫자 쳐다보지 말고요. 뭐를? 얘를 간단히 해놓고 문제 푸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만 안 돼요. 잘 지금은. 자, 마이너스 6의 제곱의 제곱근은 뭔데? 사람이 눈이라는 게 먼저 가버리기 때문에 맞죠? 눈이 먼저 가버리기 때문에 잘 못 구합니다. 자, 눈 보지 말고 먼저 풀으라 했어요. 자, 봐봐. 마이너스 6을 제곱하면 36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여준 겁니다. 맞죠? 맞니?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읽어야죠. 요거 보지 말고 바꿔놓고 읽어야 된다고.
36의 제곱근 한번 봤습니다. 맞죠? 36의 제곱근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6입니다. 맞니? 이렇게 되겠죠. 여자쌤하고 하다가 남자쌤하고 해서 좀 거부 반응이 있는 건가? 박혜민. 네? 어? 좀 말투가 좀 별론데. 네? 니 계속 시시 웃고 있고. 니 무슨, 니네 좋아하나? 미안하다. 자, 두 번째 봅니다. 제곱근의 표현인데, 봐봐. 내가 오늘은 조금 천천히 나간다 했어요. 내 수업에 적응도 해야 되고 했기 때문에. 계속 봐. 근호라고 나옵니다. 근호는요, 다른 말로 이제 루트라고 하고, 루트. 우리 흔히 쓸 때 루트 계산기에서 많이 봤습니다. 루트라는 거 왜 쓰게 되냐면, 보세요. 자, 4의 제곱근이라는 게 있어요, 4의 제곱근.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금방 했거든, 맞지? 그러면 9의 제곱근은 뭐가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맞니? 그러면 5의 제곱근은 뭡니까? 5의 제곱근은 뭐죠? 그럼 애들 대부분 2.5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초반에는 2.5 제곱하면 6.25 나옵니다. 5의 제곱근은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수학자들이 수학을 쓸 때 불편함이 있는 거야. 5의 제곱근을 분명히 5도 어떤 수 5도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만들어졌을 건데 물점 5도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만들어졌을 건데 그거 뭐냐? 그거 이제 포기를 하자 라고 약속을 한 게 근호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잘 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옵니다. 자, 루트 적는 방법은 이렇게 적는 겁니다. 루트 적는 것도 잘못 적은 애들이 있어요. 특히나 여자애들 이쁘게 적는다고 막 이상하게 적거든요. 이겁니다. 표기는 순서가. 알겠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3처럼 적는 것도 있어요. 이상하게 기억도 안 나가시죠? 어떻게 적는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적나. 하여튼 뭐 이상하게 적는데 루트는 항상 순서 적어주세요. 뭐 이거 이렇게 안 적었다고 틀린다고 하지 않지만 나중에 글씨가 이상해져요. 적을 때 제대로 적어야죠. 자, 일단 그러면 쌤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집어넣는 거네. 그러면 10의 제곱근은요? 10의 제곱근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입니까?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맞아요. 11의 제곱근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죠. 맞나? 윤진이 15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 16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이런 게 생기는 거지. 그러면 16의 제곱근은? 16의 제곱근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4도 되는 거잖아. 맞지? 규칙으로 따라가다 보니. 맞니? 그래서 앞으로 루트 16은 4구나 라는 걸 알게 돼. 그럼 이 규칙이 뭐냐? 어떤 수 A가 있으면 이 수를 제곱하면 루트 쉬운 거랑 같구나 라는 게 내가 규칙적으로 알게 된다고요. 당연히 이건 뒤쪽에 나올 겁니다. 뒤쪽에 나올 건데 여기 내용은 조금 이따가 더 설명하고 일단 그래서 루트가 나오고 요걸 읽을 때 루트 A라고 많이 읽는데 요거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제곱근 A라고도 합니다. 알겠지? 그러면 약간 헷갈리는 게 있죠. 자, 5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에 맞지? 맞니? 그러면 제곱근 5는 그냥 루트 5죠. 똑같은 말. 제곱근 5나 루트 5나 똑같아요. 그럼 차이가 뭐예요? 제곱근이 먼저 읽히는 제곱근 5는 부호가 플러스밖에 안 돼요. 맞니? 근데 5의 제곱근, 제곱근이 뒤에 가 있죠? 읽을 때. 5의 제곱근, 이럴 때는 플마가 둘 다 붙어야 됩니다. 이거 갖고 문제에서 많이 내요. 알겠지? 자, 이런 식이 된다. 자, 부가적으로 보면 제곱근의 표현이라고 되는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죠.
3의 제곱근은 제곱에서 3이 되는 숫자고 이걸 10으로 나타내면 x제곱이 3이 된다는 거고 그때 x 갖고 와라는 말이거든. 맞지? 그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근데 제곱근 3은 3의 양의 제곱근밖에 안 된다. 부호가 플러스밖에 안 붙는다. 그래서 제곱근 3은 3의 양의 제곱근 또는 그냥 루트 3이라고 읽으면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곱근이 뒤에 나오는 거는 풀마 붙습니다. 제곱근이 앞에 나오는 건 플러스밖에 안 붙어요. 됐죠? 자, 문제 한번 봅시다. A. A가 1이야. 그러면 얘는 루트 1이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1이죠. 맞지? 근데 우리 제곱근을 풀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얘는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얘는 루트 3이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맞죠? 그 다음 얘는 4의 제곱근은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 나오죠. 6의 제곱근은 플러스 루트 6이랑 마이너스 루트 6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곱수가 제대로 안 보이는 건 전부 다 루트 씌워주면 돼요. 7은 플러스 루트 7이고 마이너스 루트 7 나오고요. 플러스 루트 8이고 마이너스 루트 8.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0이랑 마이너스 루트 10. 맞죠? 됐나? 요렇게 되는 겁니다. 369 게임 하듯이 369 그 박수 치는 거 맞지? 아닌가? 맞죠? 그거 하듯이 제곱 숫자에는 루트 없애놓고 적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알겠지? 항상. 자, 4의 제곱근 구하래요. 4의 제곱근 뭔데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적으면 되나? 맞아? 그러면 7의 제곱근은 뭐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겠죠? 따라옵니까? 7은 제곱 숫자가 아니잖아, 원래 맞지? 자, 그 다음에 10의 음의 제곱근 구하라 했으니까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 루트 10입니다. 되겠니? 제곱이 되는 숫자는 항상 뭘 붙여라? 맞죠? 루트를 빼라. 그리고 제곱하는 숫자 찾기가 어려울 때는 그냥 헤매지 말고 루트 붙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핵심 유형 익히기 1번 문제 봅니다. 다음 수의 제곱근 구하라. 자 이거 문제까지 쓸 때는 빨리 끝냅니다. 그냥 하는 거 보세요. 64의 제곱근 그렇지 앞에서 같이 하는 거야. 알겠니? 내가 먼저 배포고 수업하는 거 아니니까. 64의 제곱근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8입니다. 0.04 아까 쌤이 이런 문제 나오면 분수 바꿔놓고 생각하면 조금 쉬워진다 했다 맞지? 얘가 100분의 4거든. 그럼 100은 뭐의 제곱이고 10, 4는 2, 그럼 10분의 2잖아. 10분의 2는 0.2죠.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0.2가 됩니다. 맞아요? 이해됩니까? 100분의 4니까 이거 바꾸면 10분의 2잖아. 제곱수 같지? 제곱되기 전에 거. 9분의 1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따라옵니까? 그 다음 7의 제곱은 얼마인데? 1을 하면 헷갈리지 마라고. 이거 풀어놓고 정리하라고요. 알겠니? 이 상태로 보니까 애들 다 틀린다고. 이거 쳐다보지 마. 그래서 나중에 다 루트 7 이런 거 적어요. 알겠니? 그런 거 적지 마라. 그럼 다시 요거 내가 가렸다. 40% 맞다 맞지? 그럼 49의 제곱근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되고 있습니까? 했던 거라 그런가? 자 2번 봅니다.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양수의 제곱근 두 개 맞나 틀렸나? 맞죠? 항상 양수의 제곱근은 몇 개야? 두 개다. 항상. 알겠어요? 두 번째 제곱근에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는 자 제곱에서 마이너스 4가 됐다 라는 말은 마이너스 4의 제곱근 묶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어. 양수의 제곱근은 몇 개? 두 개. 0의 제곱근은 한 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였어. 그러니까 제곱에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 다른 말로 뭐야?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이죠. 음수의 제곱근은 없어요. 그래서 얘들 둘 다 지금 맞는 말입니다. 알겠니? 디귿. 이제 중3 정도 되면 알겠죠. 수학은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틀린 게 왜 틀린지 말면 돼요. 그러면 수학 100점 나옵니다. 알겠어요? 맞는 게 왜 맞는지 아는 애들은 수학 90점 못 넘겨요. 왜 틀린지 말면 된다. 자, 0의 제곱근은 뭐예요? 0이죠. 그래서 틀렸다는 거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근은 없어요. 아까 분명했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빠르게 넘어갑니다. 3번. 5의 제곱근과 제곱근 5를 차례대로 구하라. 아까 얘기했어요. 5의 제곱근은요, 쌤, 제곱에서 5가 되려면 어떤 수를 집어넣어야 됩니까? 를 묻는 거야. 그래서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맞니? 근데 얘는
제곱 근원은 뭔데요? 제곱 근원은 무조건 양의 부호만 씁니다. 마이너스 안 씁니다. 그래서 그냥 뭐라 들어가야 돼요? 루트 5 또는 뭐 플러스 루트 5. 되겠니? 이거 많이 틀린다, 초반에. 초반에 많이 틀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4번. 다음에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래. 자, 근호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라고 하면 봐봐. 아까 얘기했었지. 어떤 수를 루트 안에 집어넣을 때는 제곱에서 들어가더라. 이거였잖아, 맞지? 봐봐. 아까 얘기했었어요. 9의 제곱근은요. 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예요. 맞지? 근데 우리가 이게 뭐와 같다? 플러스 마이너스 3인 거 알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얘랑 같구나. 그러면 밖에 있는 숫자가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제곱에서 들어가네요, 이 말이잖아, 맞지? 맞니? 그러면 안에 있는 숫자가 밖으로 나갈 때는요 제곱 풀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9를 제곱하기 전에 숫자를 찾는데 항상 얘는 아까 뭐였어? 부호를 플러스만 적는다 했어요, 맞지? 앞에 부호가 플러스면 그냥 플러스,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입니다. 풀마 안 붙습니다. 풀마 붙는 건 항상 뭐야? 제곱근. 알겠니? 뭐의 제곱근과 알아야 할때만 풀마 붙어요. 자, 그러면 루트 16은요 루트 4의 제곱이다, 맞죠? 그럼 제곱하고 루트 3 남겨놓고 얘만 쏙 빠져나오면 돼요. 그래서 뭐라 읽는다? 4라고 읽어주면 돼요. 얘도 봅니다. 얘는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을 제곱한 거죠, 맞지? 그러면 제곱하고 루트는 소거된다고 보셔도 돼요. 애초에 계산할 때 제곱하고 루트는 붙으면 없어져요. 그래서 뭐만 남아? 마이너스 5분의 1만 남습니다. 알겠니? 그 다음 얘는요 루트 100분의 9죠, 맞니? 100분의 9는 뭐의 제곱이니까 10분의 3의 제곱이죠, 맞지? 그럼 제곱하고 루트 떨어지면 뭐만 남아? 10분의 3만 남겠죠. 문제 소수로 줬으니까 나는 소수로 적어주면 되죠. 됐어요? 그 다음 5번. 자, 봐. 이거 지금 기본 문제하고 있잖아, 맞지? 기본 문제인데 틀린다고요. 너 지금 이미 풀어봤던 사람 이거 많이 틀렸을걸요. 자, 이게 왜 틀리냐 하면 내가 얘기했어. 이거를 눈으로 쳐다보니까 64가 눈에 보여버리거든. 그러니까 8부터 찾는 거야. 자, 내가 항상 얘기했어. 뭐의 제곱근 하면 이거 꼭 지키세요. 뭐의 제곱근 하면 요거부터 간단히 하고 하는 겁니다. 금방 우리 풀었어요. 루트 64가 뭐하고 똑같다는 걸. 루트 64는 루트 8의 제곱과 같죠? 그럼 제곱하고 루트 날라가지. 그럼 뭐만 빠져나와? 8만 나오지. 따라서 쌤 여기 있는 숫자는 8하고 똑같아요. 그럼 다시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8의 제곱근과 하는 거잖아. 맞니? 맞죠? 근데 8은 제곱되는 숫자가 찾기가 힘든 숫자지. 맞아요? 그럼 뭐 붙여? 루트만 붙이면 되죠. 결론, 8의 제곱근이니까 답은 5번입니다. 뭐의 제곱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했다, 맞지? 항상. 그리고 8은 제곱수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에는 루트라는 걸 쓴다, 근호라는 걸 쓴다, 맞지? 자, 그 다음 6번. 다음 중 그 값이 나머지 4과 다른 하나 고를래. 조금 힘내세요. 이쪽 파트가요 무리수 파트의 정의 파트거든. 이걸 보고 우리는 무리수라고 이제 다음 배울 건데, 무리수 어떤 파트든 정의 파트가 문제가 제일 싫어. 왜? 그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으면 제일 쉬운 파트이긴 하지만 그 내용이 조금 헷갈리고 나는 계산이 좋아요 하는 사람들은 계산 파트가 좋은 거고, 대부분 애들이 마찬가지인데 이 파트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써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문제는 다시 얘기하면 뒤쪽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 뒤부터는 뭐만 쓰는 거야? 계산만 안 해주죠. 맞죠? 그래서 계산은 잘하면 돼요. 계산 잘하면 되는데 이쪽 파트는 이 시험에는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거잖아, 맞지? 자, 36의 제곱은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6. 따라옵니까 이거? 따라와요? 자, 제곱 빼서 36이 되는 수. 똑같은 말입니다. 맞죠? 제곱 빼서 36에 대개하는 x. 똑같은 말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6 대놓고 나왔고요. 얘는 뭐로 나와야 돼요? 그냥 플러스 6입니다. 알겠니? 왜? 쌤, 제곱근 36.
이거 10으로 적으면 루트 36이거든요. 맞죠? 36은 6의 제곱이니까 제곱하고 루트 날라가 버리면 6만 남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5번으로 나옵니다. 5번으로. 되겠어요? 자,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2강. 자, 보세요. 시간 투자 많이 해야 됩니다.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A가 0보다 크답니다. A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왔을 때 나오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A가 0보다 작은 값은 잘 주지 않습니다. 자, 일단 A가 0보다 크다일 때는요, 그냥 다 하고 말겠지만 처음부터 A로 넘어가요. 자, 요거 개념이 좀 안 잡히거든요, 애들이. 요 개념 지금 실제로 지금 한번 들었던 애도 잘 모를 거예요. 자, 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니다, 쌤하고. 요게 중요한 건데,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결론은 요것만 하면 끝나거든요. 자, 보세요. 보자, 예민아. 자, 루트 5의 제곱은 얼마죠? 내가 아까 얘기했지. 제곱이랑 루트는 날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뭐로 내버려? 5가 되겠죠. 맞지? 그럼 다시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5 아니에요. 그래, 내가 지금 이걸 잡아주려고 하는 거야. 애들 이게 틀리한다. 내가 제곱하고 루트하고 날린 거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보인다라고 했지. 이거 공식이나 외우라고 하진 않았잖아. 왜? 안 되는 것도 있거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잡아줍니다. 잘 보세요. 얘는 5가 됩니다. 근데 금방 얘기했어. 금방 윤진이가 뭐라 했냐면, 마이너스 5가 나온다,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거든. 왜? 제곱하고 루트 날리면요. 맞지? 맞지? 근데, 우리 약속에서 어떻게 해놨냐면, 잘 봐. 약속이야. 쌤, 내가 적어놓은 값이 뭐이면, 음수라고 가정이 된다면, 확실히 됐다. 맞지? 얘가 음수라고 확실히 되면요. 뭐하고? 얘가 없으면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세요 라고 규칙으로 잡아놓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절대값이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왜? 마이너스 3으로 나오면 절대값이 뭘로 바뀌어? 플러스 3 되지? 맞지? 자, 이거 내가 쉽게 얘기해주면요, 애들이 쉽게 풀긴 풀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게 왜 중요하다 하냐면, 숫자를 갖고 놀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문자를 가지고 놀면 많이 틀려요. 자, 한 번 더 봅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자, 보라. 루트 7의 제곱은 얼마예요? 7이죠. 제곱 루트 때니까. 근데 여기 나온 숫자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지금 꺼내놓은 숫자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지. 그러면 쌤 얘가 플러스니까요, 플러스 한 번 더 적어줘. 이러면 안 헷갈려. 다시 봐봐. 루트 마이너스 7의 제곱이에요. 그럼 쌤 제곱 루트 날리니까 마이너스 7 나왔어요.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한 번 더 적어줘. 그럼 애들이 무슨 상황을 하냐면, 봐봐, 이렇게 해야 된다. 쌤, 어차피 전부 다 이것도 지금 플러스 5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되잖아, 맞지? 그럼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 숫자를, 루트 안에 있는 거를 빼내기만 하면요, 무조건 다 플러스로 적어주면 되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아래가 음수든 양수든 얘가 루트 벗기고 나왔으면요, 무조건 플러스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합니까? 자, 이게 숫자일 때는 편하죠? 숫자일 때는 편해요. 근데 문제는 문자일 때는 애들이 다 난리 납니다. 그렇게 외우면. 봐봐. 쌤이 이렇게 했어요.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시간 많이 걸려요. A가 내가 얘기할게요. 장담할게. 이거 이렇게 바꿔서 푸는 문제 시험에 안 나오면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내 손가락 잘라가도 돼요. 시험 100% 나옵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자, 봐. A가 B보다 큽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 맞지? 그러면 A에서 B 빼면 양수야 음수야? 그게 어렵나?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양수야 음수야? 이거 이해 안 되면 쌤 이거 뭐 듣기 어려워. 됩니까? 5에서 2 빼면 양수 음수야? 양수잖아. 2에서 5 빼면 음수. 근데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걸 보는 거야. 잡아.
이렇게 있어. 잘 봐라. 내가 A가 B가 뭔지 아나 지금? 숫자 뭔지 알아요? 뭔지 모르죠? 맞지? 그럼 이거 어떻게 풉니까? 잘 봐라. 쌤, 일단 제곱하고 루트하고 떼고 일단 적을게요. 근데 얘는 요 갈로 통으로 이렇게 넣으면 보통 갈로 적어준다 이렇게. 알겠지? 보통 갈로 적어준다. 그래서 내가 요거 그대로 적어줬잖아. 맞지? 요거는 내가 갈로 지금 안 해놓은 거고. 맞니? 갈로가 있으면 갈로 통으로 이렇게 적어줘요. 자, 근데 쌤, 요거 부호 뭔지 알아볼래? 요거 보면 알 수 있죠. A가 B보다 크다는 전제를 내가 줘줬지. 그러면 A 빼기 B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맞니? 그럼 앞에 뭐 붙여라? 플러스 붙이라고. 이게 답입니다. 자, 봐봐.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쌤, A, B, C. 내가 지금 적어주는 거, 난이도 봐요. 누구한테 쉽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적어줬다, 맞지? 이거요. 학교 시험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난이도. 그러니까 너 지금 이미 어려운 걸 배우고 있는 거야, 맞지? 자, 봐라. 제곱하고 루트 나가다. 그럼 남는 거 적어봅시다. 뭐 있어요? 가로하고 A-B 남나? 맞죠? 자, 제곱하고 루트 나가다. 그럼 여기 뭐 남아요? 가로하고 C-B 남아요? 맞지? 이거 두 마리 뭐 하래? 더 하래. 자, 내가 요 앞에 자리를 만들어놨어요. 일부러. 앞으로 이제 적으려고. 잘 봐라. 쌤, A, B, C 순서가 이렇게 적혀있을 때 A에서 B 빼면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 그러면 이거 양수라고요. 이렇게 적어주라고. 이게 규칙이야. 자, 다시 C에서 B 뺀대요. 근데 쌤, C가 B보다 작죠? 맞아, 아니야? C가 B보다 작은데 C에서 B 빼버렸으니까 어떻게 돼? 얘는 음수가 되겠지. 쌤, 얘가 음수면요 딴 거 적지 말고 얘가 음수니까 어디에? 앞에 마이너스 붙이세요. 그럼 다음은 어떻게 될까? 다음은요, A-B. 쌤, 이거 분배푸니까 마이너스 C, 분배푸니까 플러스 B. 이거 날아가고요, A-C가 답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얘기한 거, 이거 못 푸는 애들 태반입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애들도 못 푸는 애들 많아요. 자, 지금 그 내용이죠. 맞죠? 여기 막 다 그 필요 없어. 이거 다 쌤이 얘기한 거야. 자, 봐봐.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라 했다. 쌤, 얘는요, 아까 쌤이 제곱하고 루트하고 날릴 수 있다 했지. 맞죠? 맞니? 근데 그 제곱이 원래는 아까 안에 있었지 않나? 요렇게 있었죠? 맞지? 이걸 통으로 제곱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통으로 제곱시켜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통으로 제곱시키면 장점이요, 이렇게 나눠옵니다. 잘 봐. 헷갈리지 마라. 얘랑 얘랑 다른 겁니다. 잘 봐라. 이건 통으로 두 번 곱하라 했지? 그러면 마이너스 두 번 곱하면 얼마 돼? 플러스 되지? 신경 쓸 필요 없고. 제곱? 루트 날아가, 날아가. 날아가. 뭐 돼요? 실. 자, 봅니다. 제곱, 루트 날아가, 날아가. 날아가. 11이지? 맞아요. 제곱, 루트 날아가, 날아가. 날아가지? 뭐 나와? 마이너스 11이지. 맞나? 단, 나왔는 값이 뭐니까 음수가 나왔네. 그러면 마이너스 앞에 하나 더 붙여줘. 아까 금방 했던 내용입니다. 얘가 지금 음수인지 양수인지 눈에 보여버렸잖아. 이거는 숫자라는 거는. 맞지? 아까는 문자였지. 안 보여서 너가 생각한 거고. 맞지? 생각해서 적어준 게 더 어려운 거지. 이거 훨씬 쉬운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면 숫자로 언급했을 때는 그냥 무조건 플러스 붙입니다. 일단 답은 얼마야? 플러스 11이야. 이런 문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문제 시험에 안 나와요. 왜? 기본 계산이거든. 자, 문단 계속 봅니다. 그래서 숫자, 다 숫자지 이거. 맞죠? 그러니까 쉽죠? 이거 얼마야? 7. 얘는요? 3. 쟤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제곱하면 다 플러스 되거든. 맞지? 10이에요, 다. 쌤, 얘는요? 좀 날리면 4. 얘는요? 날리면 얼마? 1이에요. 마이너스 1이네요. 근데 앞에 얘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숫자는 무조건 플러스 돼. 내가 이거 계산 풀릴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라서 따로 해줄 건데, 봐봐. 주말에 뭐 하래, 이걸? 빼래요. 답은 3이에요.
자, 봐,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파트가 엄청 중요한 걸 했다. 쌤, 내 제곱도 아니면 뭐 남아요? 마이너스 10이 남아야 되지. 근데 10이라고. 왜? 숫자는 무조건 플러스야. 그 이유가 뭐였어? 마이너스 10이 남는데요. 쌤, 얘 음수 나왔잖아요. 그럼 앞으로 마이너스 더붙이라고. 그래서 얘가 된 겁니다. 달고 나왔는 게 플러스면 앞에 플러스. 달고 나왔는 게 마이너스면 앞에 마이너스 더 붙여주면 돼. 그러니까 어차피 풀풀도 플러스 되고 마마도 플러스 되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전부 다 플러스라고 봐도 된다고. 단 숫자일 때만. 자, 얘는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플러스죠. 맞지? 얘 이거 날아가면 얼마 돼? 4분의 3인가? 두 개 곱하래요. 9죠? 맞니? 이러면 시험 안 나온다 했다. 자, 아까 제곱 루트 날리면 3 나누기 제곱 루트 날리면 얼마? 마이너스 7분의 3 남지. 근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앞에 마이너스 또 붙인다 했지. 그럼 다시 뭘로 바뀌어? 플러스. 그럼 7분의 3 되죠. 그러면 3 곱하기 3분의 7이니까 답이 얼마 돼요? 7. 맞죠? 자, 봐라. 3번 루트 7-x가 자연수가 될 것 같아. 자, 요거는 그냥 요거는 아까 다른 내용입니다. 요거는 다른 내용이에요. 자, 자연수라는 말은 루트가 나오면 안 돼요. 다시, 자연수라는 말은 루트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루트를 벗기려면 안에 어떤 수의 제곱 형태로 남아 있어야 돼. 그래야 제곱 루트가 날아갔거든. 맞죠? 그러면 안에가 제곱 수가 돼야 돼. 숫자가 맞지? 요 안에 루트 안에가 제곱 수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7-x 이놈이 지금 제곱 수가 돼야 돼요. 맞죠? 그러면 7-x, 그럼 7보다 작은 숫자잖아. 7보다 작은 제곱수 뭐 있을까요? 7보다 작은 제곱수 뭐 있어? 아름이 뭐 있어? 4. 그 다음에? 7보다 작은 제곱수? 7보다 작은 제곱수 뭐 있어? 4. 1. 맞죠? 또 0. 0도 제곱수죠. 0 곱하기 0은 0이니까 1 곱하기는 1이고 2 곱하기는 4고 맞지? 따라서 쌤, 7 빼기 x가요 될 수 있는 게 총 세 가지가 있어요. 뭐 4도 될 수 있고요, 7 빼기 x는 1이 될 수도 있고요, 7 빼기 x는 0이 될 수도 있어요. 맞니? 그럼 이거 만족하게 하면 x값 얼마 돼야죠? x 얼마 들어가야 돼? 3이고요. 여기는 x가 얼마 들어가야 돼? 6이고요. 여기는 x가 얼마 들어가야 돼? 7이죠. 자연수 x가 다 구하래요. 답은 얼마 돼야 돼요? 3, 6, 7이지. 맞나? 잘 봐. 아, 답 아니야. 너 지금 드스처리 푸는 거 다 잘라. 너 지금 내가 계속 초라한 거잖아. 봐라. 근데 내가 뭐라 했어? 문제는 잘못 뭐냐? 이걸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문제가요.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의 값을 했잖아. 맞지? 결론적으로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얘는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내가 이걸 왜 했을까요? 시험 문제에서요 요거 대신에 뭐라 넣을 수도 있어. 정수가 되도록 이라고 넣은 겁니다. 그럼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허구한 날 자연수만 풀다 보니까 이 경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맨날 한 개 빼먹어서 다 틀려. 알면서 틀리는 거야 이거는. 알겠지? 이건 알면서 틀리는 거야. 어? 이거 왜 정수였지? 이칸단 말이야 나중에. 그러니까 문제 포인트 제대로 짚어.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도 있고요, 얘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도 있고요,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x도 있고요. 다릅니다. 하나. 알겠어요? 알겠니?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얘가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날려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답은 아마 3하고 6밖에 없어요. 됐나? 이제 만족하나? 박정현 계속. 자, 제곱근은 대수관계. 제곱근은 대수관계라 할 만합니다. 왜 할 만하냐면요, 5하고 2하고 누가 더 커요? 5하고 2하고 누가 더 커? 5가 더 크지. 그럼 생각해봐. 루트 2하고 루트 2하고 누가 더 클까? 루트 5가 더 큽니다. 그럼 숫자 개념만 알면 되겠죠? 맞지? 그러면 문제가 생겨. 어떤 거? 쌤, 5하고 루트2하고 누가 더 커요? 5. 맞나? 4하고 루트9하고 누가 더 커요?
4가 더 큽니다. 맞죠? 루트 5랑 2랑 누가 더 커요? 루트 5가 더 큽니다. 자, 봐봐. 둘 다 루트가 있을 때나, 둘 다 루트가 없을 때나, 햄나, 지금 차렷. 좋은 땅에서. 루트 5하고 루트 2, 5하고 2는 비교가 되죠. 근데, 하나가 루트도 있고, 하나가 루트가 없으면 비교가 바로 안 되잖아. 그럼 바로 해주면 되죠. 뭐, 루트를 둘 다 없애거나, 둘 다 루트를 씌워주거나. 근데, 루트를 없애기에는 얘가 좀 힘들죠. 제곱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부 넘어간다. 둘 다 다 루트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쌤, 얘는요, 루트 안에 들어갈 때는 제곱에서 들어가니까 25. 맞죠? 그러니까 얘가 크겠죠. 얘는요, 루트 안에 들어갈 때는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16. 얘가 크겠죠. 얘는요, 루트 안에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4. 그러니까 얘가 크겠죠. 이해됩니까? 크기 비교야. 그러니까, 대조환기 비교할 때는 비교 대상만 제대로 잡아주면 되죠.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둘 다 루트로 다 바꿔버리면 돼. 알겠니? 됐죠? 문제 풀어 봅시다. 이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넓이를 얘기하는 건데, 왜? 제곱하면 넓이니까. 그래서, 루트 6이랑 루트 6이랑 곱하면 6 나오는데, 이거는 곱하기에 대한 성질을 배우고 난 뒤에 내가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일단은, 얘가 루트 36이거든. 맞죠? 맞지? 그래서 크기 배경은 제곱에서 뭐라 하는데, 그냥 다 루트에서 보세요. 편하게. 문제에서는 제곱에서 비교하면 됩니다. 라고 나오는 거거든. 그냥 비교합시다. 이거 넓이 7이고, 이거 넓이 5니까 누가 더 커? 7이 5보다 더 크겠네요. 이거죠? 맞지? 그러면 한 배의 길이는 이건 루트 5고, 얘는 루트 7이니까 당연히 얘가 누가 더 크다? 루트 7하고 루트 5는 루트 7이 더 큽니다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뭐 하면 돼. 이거는 곱하기에 대한 내용을 좀 배우고 난 뒤에 나오면 좋았을 내용인데 지금 곱하기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크기 비교는 어떻게 해라. 둘 다 루트 씌우고 비교하자. 요것만 하면 돼. 오케이? 자, 대조환기 비교하래요. 자, 비교합니다. 5분의 1하고 3분의 1 비교하는 거와 똑같죠? 왜? 둘 다 루트 있잖아. 맞지? 됐나? 5분의 1하고 3분의 1 누가 더 커? 3분의 1이 더 크죠? 맞죠? 그 다음, 4 루트 15하고는요. 쌤, 얘는 루트 16입니다. 왜? 둘 다 루트 있어야 비교가 쉽거든. 맞아요? 이해됩니까? 끝. 자, 봅니다. 중요한 거 한다. 요거,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는 시험 문제 1번 내지 2번에서 언급되는 문제예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2강의 첫 번째 파트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했어요. 자, 본다. 천천히 하는 거야. 이거를 다 플러스 플러스 막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요령을 알아야 돼. 왜 그러든지. 마이너스 제곱하면 뭐 돼? 그냥 편하게.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신경 쓸 필요 없죠? 루트 제곱 날리면 2. 다시. 얘는요. 마이너스 제곱한 거 맞나? 얘는 마이너스는 그냥 앞에 붙어있는 거지. 그냥 신경 안 쓰면 돼. 마지막에 다 계산하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 그럼 얘 루트 제곱 날리면 2입니까? 그 앞에 뭐 있어? 마이너스 있네. 그게 끝이죠. 맞지? 자, 얘도 마찬가지. 이 마이너스 나중에 신경 쓰자. 그럼 요것만 보면 되지. 맞니?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그 다음에 제곱 루트 날리면 얼마 돼? 2.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네? 마이너스. 이해되고 있어요? 천천히 해야 돼. 그래야 안 꼬인다,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있네요. 신경 쓰지 마. 그럼 뭐 하면 돼? 제곱 루트 날리면 어떻게 돼? 잘 봐라. 이거 중요한 거다. 제곱 루트 날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나옵니까? 아, B나? 마이너스 2 나오나 맞나? 맞지? 근데 나온 값이 마이너스면 앞에 뭐 붙여주라 했어, 내가? 마이너스 붙이라 했어. 이거 규칙이야. 됐지? 근데 앞에 또 뭐도 있어? 마이너스 또 있어. 이해됩니까? 그럼 얼마 돼요? 마이너스 2. 얘 본다. 앞에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제곱 루트 날리면 2 앞에 마이너스. 답은 몇 번이야? 1번입니다. 이거 많이 틀린다니까. 알겠니? 이게 문자로 나와도 다 틀립니다, 아들이. 알겠어요? 자, 2번 봅니다. 자, 나중에 되면 이런 거요. 고민 안 없이 풉니다. 내가 충분히 고민 없이 풀어요. 근데 지금 제대로 잡아놔야 실수가 없어. 자, 봅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제곱 루트 날림 얼마야? 마이너스 3이가? 맞지? 근데 이 나온 놈이 지금 뭐야? 음수잖아. 제곱 루트 날리고 나온 놈이 음수면 밖에 뭐? 마이너스 붙이고. 제곱 루트 날리고 나온 놈이 양수면 밖에 플러스 붙이면 돼. 근데 플러스는 생략 가능하니까 일반적으로 안 적은 것 뿐이었어. 자, 다시.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붙였다, 맞지?
맞나요? 곱하기 그 다음에 얘 봐봐 쌤 얘도 마이너스 나오나? 마이너스 제곱하면 돼 플러스 이미 밖에 마이너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어 내가 나왔을 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붙이라는 거는 언제? 제곱하고 루트를 날렸을 때 음수가 나오면 붙이라는 거지 아무 때나 있다고 붙이는 게 아니야 맞지? 얘는 마 제곱하면 플러스 이미 끝났어요 제곱 루트 날리면 뭐 남아요? 7 끝났어 앞에 플러스 붙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제곱 루트 날리면 얼마? 8이죠 플러스니까 뭐 앞에 또 플러스 붙여도 되는데 생략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빼래 그 다음에 얘는 이제 6의 제곱입니다 그럼 제곱 루트 날리면 얼마 돼? 6 이거 4학이죠 맞지? 계산합시다 요거 얼마인데? 3, 7에 21 빼기 8 더하기 6 이겁니까? 맞아요 그럼 요거 하면 마이너스이니까 계산하면 19 나옵니까? 덧셈 안 해줘도 되죠? 답은 4번이에요 자 1 나온다고 이 문제 그럼 누가 분명히 그때 또 수업했겠지 쌤하고 맞지? 여자 쌤하고 수업할 때 3번은 틀렸겠죠 왜? 문자로 자 봅니다 보자 쌤 볼게요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하나만 보면 돼요 쌤 이거 본다 1번 제곱 루트 날리면 뭐 남아? A 남았죠? 맞지? A 부호 뭔데? A 부호 뭐야? 이거 봐야 돼 맞지? 쌤 애들 얘기해 쌤 A 부호는 플러스 아닙니까? 그렇지 A의 부호는 플러스인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A라는 커다란 종이가 앞에 있어 그 뒤에 양수가 숨었는지 음수가 숨었는지 우리 모르잖아 지금 맞지? 그러니까 A를 보고 양수라고 하면 안 되고 음수라고 하면 안 돼 원래대로면 맞지? 근데 A 사건도 되니까 뒤에가 뭐 있어? 마이너스가 딱 있는 거야 지금 그걸 알려준 거잖아 그럼 내 얘 보고 지금 얘 보고 마이너스라 불러야 돼 음수라 불러야 돼 양수라 불러야 돼 다시 네가 제곱 루트 딱 떼니까 이렇게 나왔지? 얘 양수야 음수야? 여기 있잖아 이거 음수지 A가 얼마나 작대 그럼 음수 아이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가 음수니까 어? 쌤 얘 음수래요 그럼 앞에 멈춰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지 자 다시 본다 쌤 얘 제곱 루트 날렸지? 맞지? 뭐 남아? 마이너스 A 남지? 맞지? 근데 A가 음수라며 A가 음수면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마마 해서 얘는 지금 무어가 돼버려요 양수잖아 양수 맞지? 얘가 양수니까 얘 앞에 뭐 붙이면 돼? 플러스 붙여주면 돼 음수했으면 밖에 마이너스 양수했으면 밖에 플러스 주면 된다고 그 다음 이 두 마리 뭐 하래? 빼래 이거 계산하는 거야 그럼 얼마 돼? 마이너스 A 마마 A니까 이거 플러스 A가 답 0이죠 맞니? 조금 풀립니까? 무슨 말인지 0입니다 두 번째 잘 봐 봅니다 쌤 얘 제곱 루트 날려 됐니? 그럼 툭 떨어지는 게 뭐예요? x-2입니다 맞죠? 됐나? 단 쌤 이게 아는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궁금하단 말이야 근데 x가 2보다 크네 그러면 x가 2보다 크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 뺐지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 쌤 그럼 이게 양수래요 그럼 앞에 뭐 붙이면 돼? 플러스 맞니? 답이죠 이거 풀면 얼마나 아, 플러스 있으나 마니까 이해되겠어요? 4번 봅니다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의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래 자 봐라 아까도 똑같이 나왔지 근데 이게 정수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정수로 나올 수도 있으니 문제 잘 들어봐야 된다 자 봅니다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러면 10 밑으로지 마이너스니까 10 밑으로 제곱수 뭐 있어? 혜민아 10 이하의 제곱수 분필 물어봤나? 물어볼래? 성재 10 이하의 제곱수 9 그 다음 아
아, 해봐. 그 다음에? 7. 7이 제곱수야. 8. 4. 4도 4. 옆에 웃고 있다가 지금 뭐만 있다가. 야, 12야의 제곱수. 어떤 자연수를 제곱해서 나오는 수. 9.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0. 맞지? 근데 얘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0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알아봐. 그럼 요거 될 수 있는 거 뭐 있다? 10-S가 될 수 있는 거. 1. 1 또? 4. 4 또? 9. 요거다. 맞지? 그럼 여기 X 될 수 있는 게 뭐냐고. 10 빼기 X가 1 되라고 하면 X 뭐 돼야 돼? 9. 10 빼기 X가 4 되라고 하면 윤진아 X 뭐 돼야 돼? 6? 미안해. 10 빼기 X가 9 되라고 하면 X 뭐 돼야 돼? 1. 됐나? 됐어요? 덧셈 뺄셈을 이렇게 치는 겁니다. 중요한 거 하는 거야 지금. 덧셈 뺄셈을 이렇게 쳤습니다. 그러면 쌤, 곱셈 나눗셈 어떻게 합니까? 곱셈 나눗셈은 손수분을 시켜야 돼. 잘 봐봐. 어차피 내가 아는 건 이거야. 루트 안에 있는 놈이 뭐가 되도록? 루트 안에 있는 애가 뭐가 되도록 해라? 제곱수. 그게 포인트야. 쌤, 뭐라고? 루트 안에 값이 뭐가 되도록 해라? 제곱수가 되도록 해라. 그럼 봐봐. 그럼 여기 나오는 12x가 뭐가 돼야 돼? 괜찮아. 12x가 뭐가 돼야 돼? 제곱수가 돼야 되지.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어. 제곱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냐면요. 중1 때 어떻게 배웠냐. 제곱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소인수분해 시켰을 때 거기 있는 소인수들의 위에 달려있는 지수가 다 짝수면 돼. 맞죠? 그럼 소인수분해 시키자. x 빼고. 그러면 12 소인수분해 시키면 2의 제곱 곱하기 3 나오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지금? 뭐 일단 안 해줘도 되죠?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야, 맞지? 맞니? 그러면, 잘 봐. 쌤, 2는 이미 제곱이니까 난 신경 쓸 필요가 있었어. 없어. 그럼 나는 뭐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니? 3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얘가, 그니까, 여기 제곱수 되려면 X가 3이어도 되지. 맞지? 세 개 찾아보자. 예를 들어서 가장 작은 거 알아야지만 세 개만 찾아보자. 하나 뭐 있어 또? 이거 중요한 거야.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얘는 지금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자,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거 말고 나올 수 있는 값 중에 세 개, 작은 수부터 세 개 구하세요. 할 수도 있잖아, 맞지? 자, 봐. 니들 이미 알아. 쌤, 나 이거 제곱수 만들려고요. 이거 제곱수 만들려고요. 얘하고 똑같은 거 하나 붙여야 돼. 맞지? 이게 첫 번째야. 자, 중에 쉬워. 두 번째는요. 일단 얘 제곱수 만들어줘야 되지. 그럼 3 하나 붙이지. 맞지? 그 다음 제일 작은 제곱수 하나 붙이면 되지. 이게 제곱. 이게 두 번째. 요게 첫 번째 거야. 실제로 여기 1제곱 있는 거야. 요게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그러면 야, 세 번째로 작은 수 뭐야? 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3 곱하기? 3에 제곱해주면 돼. 네 번째로 작은 수 뭐야? 라고 물으면 3 곱하기 4에 제곱해주면 돼. 알겠니? 4는 소인수가 아닌데요. 맞죠? 소인수분해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원래는. 2에 4 제곱해야 되잖아, 맞지? 근데 너희는 어차피 답을 원하는 거잖아. 네 번째로 작은 거 하면 4에 제곱해. 쌤, 다섯 번째로 작은 수 하고 싶은데요, 뭐? 5에 제곱.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한 x의 값 중에서 작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열 번째 나오는 숫자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버리면 너가 학교 문제 애들에서 대부분 100명 중에서 한 명 빼고 다 틀릴 거야. 지금 상황에서. 자, 다시 x의 값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라고? x의 값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일단 제곱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숫자잖아. 맞지? 3은 필요하니까 여기 3은 무조건 다 떠야 돼. 왜? 얘 때문에. 야가 제곱이 아니잖아, 맞지? 그럼 추가로 붙이는 애들은 그때부터 무조건 제곱 달고 들어가면 되잖아. 루트 안에, 맞지? 그럼 어차피 루트 빼놓고 나가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가장 작은 수는 3 나왔고 답이지만 두 번째 작은 수는 뭐야? 12예요, 12. 12 곱하기 12 하면 144. 12의 제곱이죠. 맞죠? 세 번째로 작은 숫자는 27 제곱이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제곱수가 되게 됩니다. 알겠니? 알겠어요? 18의 제곱으로 나옵니다. 일단은 그런 건 나중에 하고. 그럼 얘도 봅시다. 쌤, 8 제곱 시킵시다. 8은 뭐였어요?
세제곱이지. 맞나? 2세제곱이니까 제곱 쌤 여기에 뭐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2 하나만 더 있어도 좋겠어요. 맞지? 근데 추가하는 거는 곱하기 되고 얘는 나누기잖아. 맞아요? 나누기라는 말은 뭔데? 없애겠다는 거지? 약분에서. 그러면 뺀다고 하면 되죠. 야, 이 세 개 있는데 이거 밖으로 나가라 하면 제곱수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수를 어떻게 해라? 더 붙이지 말고 날리자, 빼자 이 말이야. 이 몇 개 빼주면 돼? 한 개 빼주면 돼. 지금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이가? 그럼 약분 약분해가지고 4대분이잖아. 맞지? 맞니? 그래서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뭔데? 2에. 그럼 얘는 두 번째 나올 수 있나 없나? 있어요. 다 날려도 되지. 그럼 1 되잖아. 1 제곱수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8도 돼, 원래는. 맞죠? 8분의 8 하면 1이잖아. 근데 할 필요는 없다. 가장 작은 거 구하라 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 문제 쌤이 지금 시간 오래 끌면서 갔죠? 오래 끌면서 갔지만 문제로 봤을 땐 별거 없지만 그리고 나중에 시험 문제로 나오면 다 틀려요. 어차피 좀 이따가 쌤 다음 시간에 풀어줄 내용에서 보면 쪽집게 문제 있죠? 쪽집게 문제 그거 다시 풀어볼 거 아니에요. 어차피 쪽집게 문제 거기 보면 이런 문제 있을 거예요. 그건 또 어려울 거야. 그때 되면 이 내용 잘 잡아야 된다. 그 다음 봅니다. 5번. 다음 중 두 수의 대조관계에 대해서 빠르게 나타낸 것은 돼 있다. 맞지? 이렇게 쉬운 거는 빨리 끝냅시다. 둘 다 루트 있나? 맞지? 둘 다 루트 있으면 이거 맞나? 둘 다 루트 있나? 음수는 숫자가 작을수록 크죠? 맞죠? 이거죠? 예. 루트 만들어주면 되죠. 얼마? 루트? 25. 오케이. 드디어 혜민이가 입을 떼기 시작한다. 아, 하품이었나? 금방 뭘 카던데? 하품이었나? 아니가. 자, 얘는 둘 다 루트 있지? 뭐 해주면 돼? 윤진이, 3분의 1랑 4분의 3. 누가 더 커? 찍나? 12 곱해보면 되죠? 통분해보면 되죠, 그러니까. 맞지? 통분해보면 이거 12분의 얼마 나와? 8, 12분의 9. 얘가 더 크지? 그 다음에는, 이거 루트 안에 들어가면 얼마 돼? 이거죠? 헷갈리면 분수로 만들어서. 10분의 3 두 번 곱하면 100분의 9. 맞죠? 따라서 다음 몇 번? 3번 맞죠? 됩니까? 그 다음. 문제 하나 안 적었나, 쌤? 에휴씨. 빡빡했나 보다, 야. 6번 봐봐. 6번 보면 어떻게 돼 있어? 6번. 자, 다음 부등식 2. 루트 x 3.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되어 이 말이죠. 됐나? 개수가 돼요. 자, 생각해보자. 그럼 내가 아까 뭐라 했지? 크기 비교하려고 하면 전부 다 뭐 해보면 된다? 루트에 넣으면 돼. 맞지? 그럼 얘 얼마 돼? 루트 4. 오케이. 얘는 루트 x 그대로 줘. 얘는 원래니까. 맞지? 얘는 루트 9. 맞나? 됐어요. S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있어? 내 지금 누가 내가 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 내가 지금 이거 개수 못 셀까 봐 내가 질문한 건 아니었잖아. 맞지? 제일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냐고? 제일 마지막 들어갈 거 뭐야? 8. 2보다 작아야 되니까. 맞나? 개수 몇 개? 어떻게 계산했어? 자, 자, 그치, 헤아리겠지, 누구든. 그래서 내가 알려주려고 하잖아. 어떤 거든, 뭐부터 뭐까지 개수가 하세요. 보통 정수나 자연수나 맞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개수가 하세요 하면요. 뒤에서 앞에 거 빼고 더하기를 하면 돼요. 무조건 개수입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5부터 8까지는 5, 6, 7, 8,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잖아. 맞지? 근데, 뭐 나중에 되면 더 나오죠. 17부터 237까지 개수 몇 개야? 그러면 17, 237, 7 날라가고 220개 하고 다 틀린다면 220개 나옵니다. 알겠어요? 개수 구하는 방법은 이게 많이 쓰이니까 쌤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가. 그냥 수업도 아닌 내용을 이상하게 또 설명한다 하지 말고 많이 쓰여요. 뭐부터 뭐까지 나오는 개수를 구하라면 뒤에서 앞에 거 뺀 다음에 더하기 1만 하면 돼요. 알겠니? 이해됐어요? 이렇게 진행됩니다.